딱 3초! 3초면 사람의 첫인상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일이든 연애든 잘 풀리지만 처음부터 미운 털이 박히면 좋은 관계로 회복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첫인상! 첫인상! 이미지 메이킹이 가진 효과는 1960년 열렸던 미 대선 토론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의 미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을 때 케네디는 흑백 배경을 고려해 짙은 감청색 양복을 입었고 세련된 머리 모양을 더해 스마트한 이미지를 연출했죠. 덕분에 정치 경력이 짧았던 케네디가 닉슨을 누르고 당선이 됐었고 지금까지도 이미지 메이킹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것은 연애뿐만 아니라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엔 외모도 스펙이 되는 시대이고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주기가 쉽죠. 허들이 낮아진달까요?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연애, 커리어를 위해서 이것만 해도 전보다 잘생겨진다, 기본적인 자기관리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저도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20대보다 30대인 지금이 더 만족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컨텐츠를 보고 내가 자기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조금 더 발전된 2023년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머리가 덥수룩하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남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호감을 주기가 어렵죠. 헤어스타일은 인상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남자 주인공들이 이미지 변신을 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변화가 헤어스타일이거든요.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도 있는 만큼 헤어스타일은 외모에 있어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되게 빨리 자라는 편이라서 3주에 한 번씩은 미용실에 다니고 있고요. 이 기간을 조금만 더 지나도 옆머리가 바로 지저분해지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을 만지는 것도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영역이 아니라서 꾸준히 유튜브 선생님도 참고해보고 직접 드라이도 연습을 해보고 그래야 스타일이 좋아집니다. 내가 헤어스타일을 잘 만지고 있는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입술 발색! 생각보다 신경을 쓰는 사람이 적은데 순진한 친구들 꼭 여자들 쌩얼로 오면 어디 아픈 거 아니냐 걱정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게 본 모습인데 말이죠. 입술에 발색이 없으면 여자도 창백해 보이는 것처럼 남자라고 해서 다를 게 없거든요. 요즘 연예인들도 보면 틴트를 바르면서 입술 발색에 신경을 쓰고, 저도 방송을 키기 전에는 항상 발색 립밤을 바르고 있어요. 가끔 까먹고 이걸 바르지 않으면 어김없이 형 어디 오늘 아파?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아?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굳이 립스틱이나 틴트까지는 바르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발색 립밤들이 정말 괜찮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버츠비 틴트 립밤이 잘 맞아서 몇 년째 애용하고 있는데 입술색만 채워줘도 정말 혈색이 달라져 보입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새해 기념으로 올리브영 한번 방문해보세요. 남자는 얼굴에 있어서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눈썹 라인, 턱 라인, 브랫나루 라인, 이 부분이 특히 깔끔해야 소위 섹시한 느낌도 줄 수가 있고 적어도 깔끔한 인상을 줄 수가 있죠. 눈썹이 지저분하게 난 경우에는 눈썹 정리만 시작해도 인상이 확 변해서 3배는 잘생겨 보일 수가 있어요. 눈썹 정리는 난이도가 있는 편이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왁싱샵에서 관리를 한번 받아보시거나 미용실 갈 때 눈썹 정리도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웬만하면 함께 눈썹 정리를 해주고요. 그 이후로는 눈썹 칼 가지고 새로 다 부분만 가볍게 정돈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 이후에 빈자리를 이렇게 아이브로우 활용해서 채워주기만 하면 인상이 훨씬 뚜렷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눈썹 문신을 하셔도 괜찮고요. 개인적으로는 비비크림을 안 바르고 외출을 했을 때보다 눈썹을 안 그리고 외출했을 때 더 허전한 느낌이 있을 만큼 외모에 있어서 피부톤보다 더 중요한 게 눈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눈썹 다듬기 체크! 요즘 스마트폰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보면 안경 안 낀 사람이 오히려 소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안경만 벗어도 이미지가 깔끔해지는데요. 안경을 처음에 벗게 되면 어색한 느낌도 들고 주변에서 제발 안경 껴!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죠.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형 믿고 안경 한번 벗어보세요. 안경 껴서 눈이 작아 보이는 것보다 대부분은 안경을 벗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식 라섹을 하면 인생이 정말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시력이 너무 안 좋았어서 렌즈 삽입술을 했었는데 정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이 두렵다면 콘택트 렌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어린 친구들은 대사량이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서 사실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남자는 25살 넘어가는 순간 뱃살 관리하는 게 특히 어려워지는데요. 저처럼 30대가 넘게 되면 정말 1년 1년이 다르거든요. 마른 체형인 친구들도 나이가 먹어가면 이티처럼 배만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마담투 기질이 있어 평소에 소개팅 주선을 자주 하는 편인데 30대가 넘어가면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키, 얼굴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뱃살이더라고요. 특히 사무직분들 앉아서 컴퓨터 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만 볼록 찌는 경우가
특히 많거든요. 푸 체형은 특히 자기관리가 안 되어 보이고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몸짱처럼 식스팩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뱃살 관리는 남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옷태를 위해서라도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체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변화를 해서 기초적인 스킨케어 제품을 남성분들이 다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스킨케어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페어널 거리는데 페어널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바로 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부만 말끔해도 동안으로 보이고 이미지가 훨씬 말끔해지니까요. 반대로 피부가 좋지 않으면 인상도 좋지 않아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죠. 스킨, 로션, 선크림까지는 매일같이 신경을 써주시고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수분크림 써주세요. 눈주름이 신경 쓰인다? 아이크림 써주세요. 자꾸 면도하는 곳에 트러블이 생긴다, 애프터쉐이브 써주세요. 얼굴에 톤업을 하고 싶다,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써주세요. 여드름 자국이나 콧볼 같은 데 붉은기가 신경 쓰인다, 컨실러 써주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훨씬 멋있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점이 없는 게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인국이나 비비처럼 매력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점이 너무 많다면 깔끔한 인상을 주기가 어려우니까요. 겨울에는 자외선이 심하지 않은 편이니까 평소 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여름이 오기 전에 빼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20살 넘어가면서 점을 싹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정말 만족스러웠던 시술이었습니다. 손톱도 은근히 신경을 잘 안 쓰는 부위죠. 옷은 깔끔하게 입었는데 손톱에 때가 낀 걸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확 깬다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손톱을 관리하는 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염이 멋스럽게 나는 분들이라면 스타일로서 인정을 받기가 좋겠지만 사실 동양인이 수염이 멋지게 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수염은 항상 깔끔하게 면도를 해줘야 인상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수염이 너무 많이 나고 빨리 자라서 수염 자국이 신경 쓰이는 분들이라면 레이저 제모라는 선택지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아요. 면도하다가 자주 베어서 인중 쪽이나 턱 쪽에 트러블이 자주 난다면 애프터쉐이브 제품도 꼭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술도 저는 자기관리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인에서 연예인이 될 때 물론 자기관리를 잘해서 변화한 것도 있지만 시술의 힘도 무시할 순 없거든요. 컴플렉스인 부분이 있다면 시술로 보완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다양한 리프팅, 필러, 레이저 시술 등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보톡스가 정말 가성비 좋게 효과를 보는 시술이었고요. 제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 턱 쪽에 근육이 발달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물론 살도 5kg 정도 뺐긴 했는데 보톡스가 효과 정말 괜찮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맞는데 한 3-4만원 정도 밖에 안 하니까요. 간단한 시술 정도는 요즘엔 부작용도 거의 없고 외모를 위해서 이 정도 투자는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술은 자기에게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상담을 받고 자기에게 맞는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자기관리를 위한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다뤄봤는데요. 요즘엔 자기관리도 자기 PR이고 스펙인 시대이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조금 더 멋진 내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거의 저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제작해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